안녕하세요. 알콩달콩 농장입니다. 오늘은 알콩달콩 텃밭에서 따온 여주를 가지고 여주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주는 깨끗이 세척하시고 반을 썰어서 실을 제거하시고 적당한 크기를 썰어서 이렇게 말리시면 됩니다. 건조기에 말려도 되고 그냥 일반 건조하셔도 됩니다. 예주는 알고 보니 너무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당뇨 예방도 되지만 당뇨 합병증까지 예방할 수 있고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에도 좋고 뭐니 해도 면역력에도 좋다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 텐데 적당히 드시고 면역력을 챙기는 것도 좋겠고 장 개선이 되어서 변비도 없애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항암 효과까지 눈 건강까지 좋아진다네요. 노화니까 안구 건조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적당히 차를 만드셔서 매일 꾸준히 드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주를 쪼개면은 씨가 나오는데 거기서 단단하게 익은 씨가 있어요. 그것을 골라내서 말렸다가 내년에 봄에 텃밭이나 아무 뭐 공터에 내가 아는 공터에 가서 심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따갖고 가고 나도 따먹고 굳이 내 땅이 없어도 간상수처럼 너무 예뻐요. 덩굴 심을 때 울타리나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쁜 열매를 맺어주는데 이 열매가 꼭 우리 췌장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당뇨에 특히 좋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재배하셔갖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